아랫부분에선 날개가 돌아가며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 바람이 구멍 사이로 빠져나온 설탕을 식혀 가느다란 실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네.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네. 모타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생기는 원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원심력 때문이래요. 그걸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가자! 원심력에 대해 설명해 주실 강재필 교수님. 교수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예. 솜사탕을 만들 때 원심력을 이용해서 만든다 하더라고요. 예. 정확히 원심력이 뭐예요? 아, 원심력이라는 것은요. 이 원운동하는 물체, 즉 이 원을 따라 도는 모든 물체들은 원 중심에서 원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을 원심력이라고 해요. 원심력이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원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을 말해요. 솜사탕 기계도 똑같은 원리인가요? 그럼요. 여기다 설탕을 집어넣고 이걸 강하게 회전하게 되면은 그리고 밑에 불을 연결하면은 이 불에 의해서 설탕이 녹아요. 그리고 강하게 회전하기 때문에 어때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 녹은 설탕액이 그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나오겠죠? 네. 나오자마자 기다게 나오자마자 식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게 실처럼 보여요. 그게 바로 솜사탕인 거예요. 솜사탕 기계가 회전하면서 안에서 녹은 설탕이 바깥으로 실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은 바로 원심력 때문이었어요. 그럼 간단한 실험을 통해 원심력을 좀 더 알아볼까요? 투명한 컵과 구슬, 끈을 준비해 컵에 구멍을 뚫고 끈을 연결해줬어요. 구멍을 뚫고요. 끈을 이제 연결해요. 연결해서 이렇게 묶었죠?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이게 두루마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구슬을 집어넣을 거예요. 돌려볼게요. 네. 어때요? 끈을 연결한 컵에 구슬을 넣고 360도로 회전시켜봤어요. 컵이 거꾸로 뒤집혔는데도 컵 안에 든 구슬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네요. 물체가 거꾸로 뒤집히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져야 하지 않나요? 교수님, 이거 컵을 돌릴 때 정말 구슬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원리가 뭐예요? 모든 원운동하는 물체는 원의 중심에서 원 바깥쪽으로요. 이렇게 나가려는 원심력이 작용해요. 구슬도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이 작용하겠죠?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슬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붙은 채로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구이 떨어지지 않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럼 이 솜사탕처럼 원심력을 이용한 예는 뭐가 있을까요? 믹서기 우리 써봤죠? 네. 거기다가 음식물을 집어넣고 갈면은 음식물이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예, 그것도요. 바로 원심력의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빨래가 끝난 세탁기를 열면 빨랫감이 모두 통의 벽면에 붙어있는 것. 롤러코스터가 거꾸로 뒤집혀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건 역시 원심력의 원리 때문이랍니다. 근데 이 맛있는 솜사탕을 누가 최초로 만들어낸 걸까? 그러게. 우리 엄마 아빠도 데이트할 때 자주 사 먹었다 그러던데. 안 되겠어. 이 맛있는 솜사탕을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 교수님에게 물어봐야겠어. 가자. 솜사탕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김정수 교수님. 교수님, 저희가 솜사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솜사탕은 누가 처음 만든 건가요? 아, 솜사탕 기계는 네. 미국 치과의사 출신의 윌리엄 모리슨과 제거업자 존 와튼이 처음 만들었어요. 설탕을 녹여서 돌리면 실처럼 가늘어지는데 이걸 팬에 모아서 솜사탕을 만드는 전동장치를 만들었어요. 1851년에 최초로 시작된 만국박람회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 문화 등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는 무대가 되어 왔는데요.
솜사탕은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에서 처음 판매되었다고 해요. 근데 솜사탕이 처음 판매되었을 때는 솜사탕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